여기가 제주도 녹차밭입니다. 지금 녹차에다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녹차밭입니다. 사장님, 현재 여기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저 이제 서리가 내리거든요. 제주도는 늦서리. 그것 때문에 이거 순 올라오는 거 냉해 예방, 냉해 예방. 그 뭐 서리 오는 거야? 서리 오는데 이걸 물로 약. 아, 냉해 예방. 그럼 이거는 저 녹차는 1년에 몇 번 짭니까? 세 번요. 네. 제일 먼저 따는 게 이제. 5월 초에 타고, 네. 그 다음 7월 달에 타고, 9월 달에 하고, 제일 먼저 타는 게 전부차. 제일 먼저 타는 게 전부차. 두 번째 타는 2번차. 그럼 여기서 지금 내일 타나서 여기 외에도 좀 다 있죠? 예. 여기 외에도. 예, 오솔록도 있고, 수망다원도 있고, 여기가 지금 이거. 여기 성암 녹차마을. 성암 녹차마을 영농 부품이 성암. 예, 예. 아, 성암 마을이 성암 지나가지고 성암 녹차마을. 그리고 성암 민속 마을하고 다. 네, 네. 아, 성암 녹차마을. 여기에 그러면 녹차 전부 다, 전국에 다 이거, 여기서 나오는 차로 다 들어가다. 다 나간다. 네, 납품하죠. 납품하죠. 예. 가공도 다 하고, 농장에서. 아, 농장에서. 그럼 여기 녹차, 이게 다 합니까? 그럼 또 있나?
여기 안 보이는데도 더 있죠? 저 위에 저 건물 넘어서 뒤에 폭력 쪽에는 저분도 녹차밭 안에 있는 겁니까? 아 저쪽에도 조금 있는데 예. 이 길이만 한 5만평 예 5만평 와 이거 대단합니다. 그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예. 여기가 성금 녹차밭입니다. 녹차밭 규모가 한 5만평 정도 됩니다. 지금 서리가 내려와서 이것을 다시 불러 뿌리면서 1년에 3번 수확을 합니다. 1년 3번 5월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7월에 하고 그 다음 마지막 한 9월도 3번 수확을 전국에 납품을 한답니다. 이 마을이 성은 마을이라서 오늘 마침 직접 물 뿌리는 그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녹차밭 말만 들어도 녹차밭이 이렇게 넓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날씨도 화창하고 녹차밭도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대식으로 관리하는 이 녹차밭이 여기서 딴 녹차를 전국에 재단을 해서 전국으로 납품을 한답니다. 이 기계도 보니까 지나가는 바퀴와 딱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